오늘 미국 증시도 피곤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낙폭을 오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실적 발표가 됐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이슈들을 체크해봐야 되는지 마켓이 보내오는 시그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의 사인은 어떤 시그널일까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수요일장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가 장중에 낙폭을 좀 내놨고요.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또다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요일장 마감 3대 지수 함께 보실까요? 다우지수가 보시면 하락을 마감했고 나스닥이 가장 크게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0.12% 그나마 좀 약하게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 보시면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지수도 0.6%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 어제 조금 오르더니 이날도 조금 하락하는 편이었고 반면에 S&P 500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ASML이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전반의 하방 압력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주 비중이 좀 있는 나스닥과 S&P 500지수가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AI 열풍 이후 올라탄 뉴욕 증시, 엔비디아가 상승을 주도한 면이 있는데 엔비디아마저 주당 $850 선이 깨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새파랗게 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추이 한번 보실까요? 장중에 지수 반등하는 모습 분명히 보여지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반등에 성공을 하지 못한 건데 보시면 이렇게 반등하는 국면들이 나왔지만 최근 중동 이슈 아니면 인플레이션 우려 등 여러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보니 반등의 힘이 강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수요일장 특징주를 통해서 또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ASML은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으로 슈퍼 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꽤 주가 상승이 컸고 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요. 이번 1분기 매출과 수주액이 모두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만과 한국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만과 우리나라에는 파운드리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TSMC와 삼성전자가 있죠. 이 파운드리 업계가 흔들리고 있나? 그럼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도 개선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이 ASML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로 하락세가 퍼진 영향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한번 보실까요? 반도체 섹터를 주도했던 대장주마저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850달러 선이 깨지면서 840달러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이 엔비디아 주가 하락이 또 국내 증시 반도체 주에는 어떻게 작용될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일라이 릴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체량 감량 신약이죠. 제파운드가 이 폐쇄성 수면 무호 호흡증에도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장중에는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주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0.5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알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구리에 관심이 있으셨다, 알루미늄에 관심, 이렇게 원자재에 관심이 있으셨다 하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기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기존 대비 한 3배 정도 인상하겠다, 이런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자 장중에는 주가가 3%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1.5%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1위가 0.41% 내림세를 보였고요. 알파벳 이날 애플 이날 0.53%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0.79% 오름세였고요. 메타 약세, 아마존도 1%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ASML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반도체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 히트맵은 빨간
빨강색이 하락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쨍한 빨강색의 경우 하락률이 컸다, 하락세가 강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3%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모두 다 강한 하락세를 불렀습니다. 국내 증시 반도체주 오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GE 버노바 최근 몇 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이 유틸리티 섹터가 초록불, 상승불을 켠 가운데 GE 버노바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GE에서 분산 에너지 회사가 되겠고요. 모건스탠리가 최근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전력 수요 증가로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장을 좀 침착하게 만든, 하락하게 만든 원인들, 시장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3월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경제 동향 보고서는요, 12개 연방준비은행이 담당 지역의 노동시장, 물가, 경제 상황 등 전반적으로 경제를 평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1년에 8번 정도 FOMC가 있기 한 2주 전에 발간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 참고 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FOMC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10개 연은에서는 담당 지역의 성장세가 소폭 아니면 modest, 다소 완만하게 증가했다. 전반적으로는 소폭의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달렸고요. 그리고 소비지출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은 없었지만 가격 상승이 보이지 않았고 없었지만 지역별로 그리고 품목별로는 좀 상이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재량 소비재는 지출이 둔화하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베이지북에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는데요. 전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 IMF, 국제통화기금도 동의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IMF가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발표를 했었죠. 최근 IMF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6%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2.7%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선진국 중에서는 나홀로 질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건 뉴욕 증시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선 반영된 시장에 이미 투자를 해 있다 보니 시장 입장에서는 그리 좋게 들릴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9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데요. 월가의 입장은 또 어떨까요? 좀 엇갈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6월, 7월 금리 인하파가 있습니다. 시티의 경제학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 모두 6월 또는 7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가장 우세하게 보고 있는 9월 금리 인하파도 역시나 많습니다. UBS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올해 2번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첫 인하는 9월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크 잔디의 무디스 수석 경제학자는 연준이 최소 2, 3개월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시그널을 받으려면 9월부터는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가장 이른 시점이 9월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 뒤로 밀릴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다, 9월도 너무 빠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연준은 6월이나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다. 12월 첫 인하를 예상하는데 12월이 안 된다면 2025년 3월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FOMC는 내년 1월에도 예정이 돼 있는데 1월을 건너뛰고 3월까지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시장에 꽤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어떻게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도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 fear, 공포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마감 포인트가 37이었는데 이날은 한 포인트 더 내려가서 조금 더 어제보다는 공포 심리가 시장에 더 많이 깔려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3% 이상 내리는 모양새였는데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면전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긴장감에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전면전이 없다 보니 국제유가 그간의 상승폭을 계속해서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럴당 82달러 선까지 내려왔고요. 금값도 함께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0.81% 하락하면서 온스당 2,300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